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강입니다. 제가 의사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도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반복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계급투쟁으로 사회를 현상을 해석하거든요. 간호사와 의사를 갈라치기 해서 서로 나눠서 얘랑 얘랑 싸우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싸워야 됩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 사실 수술장에서 오늘 제가 수술 많이 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면 간호사가 그걸 도와주고 수술장을 차려주고 밥상을 차려주는 건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맞거든요. 제가 수술하기 좋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간호사들이 없으면 수술 못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지 저랑 계급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지 좋은가? 누가 이걸 가지고 이익을 보냐? 간호사들이 이익을 보나요? 대한간호협회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너무 과격하게 적어 놓으셨던데 의사도 불합리한 게 있으면 파업해야 돼요. 영국에는 의사 맨날 파업하거든요. 영국은 사실 의사가 개인 돈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국가가 다 의대 지원해주고 개업할 필요도 없어요. 오피스도 다 차려주고.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꼭 거기서만 일하느냐? 아니에요. 의료보험 안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하거나 거의 싼 값에 일을 하지만 대부분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오피스에서 일을 하거든요. 너무 우리나라만 보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사들 진짜 근무 조건이 열악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의사 노예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을 갈아 넣어서 남들은 다 놀 때 우리는 일하거든요. 요번에도 5월 1일 노동자 날 때 우리 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4월 초팔 일 일하거든요. 어린이날만 빼놓고 다 일해요.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보다가 와 갈라치기 하는구나라는 걸 이거 보고 아 이건 좀 심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라마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스에서 의사가 급사 잘못한 것 같이 결론도 나지 않은데 의사가 잘못한 것 같이 보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서 의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을 직시하시고 보시지 않으면 저도 사실 10년 지나면 의사라기보다는 환자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의사들끼리는 무슨 농담하냐면 야 60 넘어가지고 심장에 갑자기 혈관이 맥히거나 머리에 피가 터지면 우리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끼리 합니다. 솔직히 그만큼 지금 응급의료 체계 다 무너졌고 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뭐 이런 아주 급박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과들이 아주 슬금슬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제 노후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최전선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의사, 간호사, 병원에 있는 간호조무사도 다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굴 쪼개서 나눠서 뭐 빠지고 과연 누굴 위한 건지 일선 간호사들도 사실 이 법에서 혜택을 받는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에요. 이 드라마 한번 보시고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보고 대답해 드릴 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청춘도. 아마 이 전라도 쪽에 있는 형님들이 아마 주사 맞으러 오신 것 같은데 저 왜 때리게? 때리면 혈관은 근육으로 돼 있거든. 자극을 받으면 부풀어 오른다고 이게. 그래서 혈관이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어. 땡땡해지면서 좀 명확해져. 근육이 긴장하니까 형태가 딱 갖춰지지. 정맥은 안에 거의 근육이 없고 동맥만 있거든. 정맥은 침으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탄성이 생기면서 딱 쪼그라드니까 정맥이 보여요. 그런 용도로 치는 거야. 오, 터프하게 잡으시네. 형님이지 뭐. 저기 누르면 왜 아플까요? 우리 몸에서 급소는 다 안쪽에 있어요. 속 들어가는데. 여기 신경 혈관 지나간단 말이야. 누르면 아파. 이 사람 두 사람 의사지? 이게 1980년대 그때 옛날 것 같아. 어, 아니 아직 학생 같은데 일의 순서가 까꾸로 돼버렸어. 이거는 공수표 안 받아 현금. 옛날에는 의료보험 없을 때니까 맞긴 맞겠구나. 70년대쯤 되겠네. 이게 원장 수영일 이거 요거 짜다고요. 네? 이 조폭과 부원장이 이제 서로 아는 사이구나. 나 세상 천지 아픈 사람을 고국하는 간호원이 어디 있다요? 이 양반아 나 지인이에 사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지인 현지 환자를 공격한다가 당장 정중하게 사과를요. 요 상황만 보면은 요새 같으면 시끄러질 상황.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한테 드러놓고 버리면 난감한 상황이지. 근데 요새는 또 응급실에 의료진을 공격하게 못하는 또 법이 있어요. 이럴 때만 의료진이요? 무엇이요? 새파란 신규 간호원이 희롱당할 때 다들 넘내맨 키로 오시다니.
그게 대응한 게 갑자기 의료진의 도리를 따지시네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반호법이잖아. 야, 니는 나 의료진 취급 안 하면서 왜 갑자기 이럴 때만 나 의료진 취급해? 이게 1970년대잖아. 그때 의사와 간호사는 사실 다르게 취급했어. 확실히 그래요. 나도 이때 뭐 꼬맹이가 잘 모르지. 근데 그때 의사와 간호사의 레벨 차이는 확실히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1970년대가 아니고 2020년이잖아. 그때 이 장면이 왜 간호법이 시끄러워질 때 이게 나왔을까? 그거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간호사가 부당하게 의사한테 취급받고 있구나. 병원에서 우린 약자야. 우린 보호받아야 돼.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자, 어떤 직역이 의료인에서 빠져나가. 의료인 안에서 간호사가 빠져나가요.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치과의사 있어. 한의사도 있어. 내가 알기로는 조산사,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어쨌든 의료인이 그래요. 그 직역마다 다 빠져나가면 지금 또 핵심이 뭐냐, 물리치료사들이 있거든. 일본 가면은 접골원이라고 있어.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개업을 해서 물리치료하는 데가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가 6년이요. 걔네들이 정형 내과 정도 해가지고 개업을 해요. 근데 꽤 많아. 그럼 우리나라 직역에 또 물리치료사가 독립하겠다 빠져나가겠죠? 그럼 또 법이 하나 생기잖아? 운송자가 있어서 운전면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1종, 2종, 보통 뭐 다 있잖아요? 1종 보통을 위한 법이 하나 따로 있고, 2종 보통을 위한 법이 따로 있고, 1종 대형을 위한 법이 있고, 그게 다 법이 따로 있어요. 몰고 가야 되는 장소, 차선, 그런 게 다 따로 있는 게 복잡하죠. 그 법이 많으면은 사회가 복잡해지지. 그걸 다 기억해야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을 모르면 죄예요. 여러분들이 나 몰랐어요. 우리 애들 잘하는 말이 있거든.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몰랐어요. 모르면 답니까?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직역마다 법을 막 나눠서 간호사법, 의사법, 한의사법, 치과사법 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법은 보편타당하게 왁구만 하나 딱 지어주면 돼. 거기서 시행령을 해서 고치는 거야. 뭐 하고 싶으면 간호사들이 잘 대우받을 수 있게 의료법 안에서 시행령을 고치면 돼. 왜 간호사만 따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호법이 생기는 이유에서 유튜브들 엄청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제가 느낀 거는 의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조폭과 부원장이 아주 커넥션이 된 것처럼 보이죠.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번에 그 모범택시와 똑같은 거지. 드라마에서조차 의사를 까는구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의사든지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빨리 망가집니다. 안 그래도 빨리 망가지고 있는데 그 팀의 가장 헤드인 의사를 쳐가지고 뭐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간호법에 드라이브를 걸던 간호사들이 스스로 자충수를 드는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많거든요. 불의하게 법을 추진하면 항상 이게 불의수가 따라요. 사회는 합의해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씁쓸해서 이걸 리뷰하자고 했으니까 예쁘게 잘 편집해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